항공우주청은 먼저 항공 그 기술에 관해서 국가가 자원을 어떻게 집적해서 기획을 하고 지원과 추진을 할 것인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항공우주청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나사는 본사가 워싱턴 DC에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 8개의 연구소들이 전역에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그 휴스턴 그 기지가 바로 플로리다의 그 발사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곳인데요. 지금 일단 항공우주청을 설립을 할 경우에 우리 먼저 항공 그 기술에 관해서 국가가 자원을 어떻게 집적해서 기획을 하고 지원과 추진을 할 것인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카이가 있는 경남이 아무래도 그 업무 효율이나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대전, 이 대덕 쪽은 항공우주 연구원이 있고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방사청을 이전을 시키게 되면은 이쪽은 그 연구 기술 개발 중심으로 하고 경남에 있는 항공우주청은 이걸 기획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 중기벤처부가 간 그 자리에 중기벤처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이 방사청이거든요. 그래서 그 자리에 방사청을 놓고 그리고 항공우주청은 경남으로 가되 그 연구 기술 개발 분야는 그건 아무래도 항공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는 국방과학 그 연구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쪽 저 대전 그 대덕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개발 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덕은요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유성 북부권에 한 200만 평 정도의 부지로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민심 달래기용 공약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? 지금 방사청은 과천에 있는데요. 3군사령부와 국방과학연구 클러스터와 함께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. 지금 계룡에 있는 3군사령부와 지리적으로도 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 더 생태계를 구축하고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뭐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한 그 연구단지도 그 선진국을 가보면은 지금 이 4차 산업 부분에 그 AI라든지 또는 뭐 바이오 부분 뭐 이런 첨단 그 과학기술 분야는 정부의 원천 기술에 대한 재정 투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R&D 투자 정도만 갖고는 안 되고 그와 연관되는 분야에 관해서 많은 이 투자금융 그 회사들이 바깥에 있는 그 저 자금 공급자들로부터 자금을 매개해서 자금 중개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.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금 때문에 우리 데스밸리를 거쳐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데스밸리에서 못 빠져나오면 그냥 그 회사는 그냥 문을 닫는 것이고 그 데스밸리를 이겨나가면 회사가 번창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과 상용화에 따른 수익 이전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대전 지역에 지역은행의 그 설립에 대한 필요성들이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만은 이 중원 신산업 벨트와 또 이 대전 대덕 지역의 국방과학 기술을 토대로 해서
첨단 기술 산업들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거기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대형 금융기관이 없이는 이 산업의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중원의 신산업 벨트를 그 대전 대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은 대형 은행의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입니다. 네. 증권거래소는 지역에 여러 군데 분산을 하는 것보다 미국같이 큰 나라도 증권거래소는 뉴욕에다가 두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집중을 해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은행은 몰라도 증권거래소는 좀 분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.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쪽에 그 첨단 산업에 대한 이런 그 금융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지분을 주식 지분을 저 발행을 한다든지 또는 뭐 채권 발행을 할 때 그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장된 그 저 주식을 거래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분증권이나 채권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증권회사라든지 또는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투자은행 그 영업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대형 은행들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또 자금줄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대전 충남권에도 지금 뭐 공공기관 그 지방 그 비수도권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큰 틀은 지금 이미 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보낼지 충남은 뭐 문화체육, 환경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광범위하게 듣고 어차피 이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좀 차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